그동안 꿀벌과 누에를 제외한 곤충은 대체로 퇴치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학습 애완용, 화분 매개용, 환경 정화용, 천정용, 식약용 곤충 등 곤충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국내 곤충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자체에서 곤충을 활용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남 함평의 경우 나비대축제와 곤충 엑스포를 추진하는 등 국내 곤충 산업을 선도하며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저희 함평군 같은 경우 그 농민이 한 70% 이상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을 그 부각시키기 위해서 99년도에 제1회 한평 라이브 대축제를 개최해서 올해까지 1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2008년도에 나비곤충 엑스포를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또 나비축제를 하고 엑스포를 하면서 입장료수익 등 직접 소득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지역 그 상가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성공에 힘입어 함평군은 지난 2006년부터 나비 곤충 클러스터 구축에 나서 나비, 장수풍뎅이 마을과 사슴벌레 마을, 군뱅이 마을과 수서 곤충 마을을 각각 지정해 곤충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초기 곤충 마을의 매출은 9,700만 원 정도. 하지만 2007년에는 1억, 2008년 5억, 그리고 작년에는 5억 3천만 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비마을의 경우 아홉 농가가 배추 흰나비와 호랑나비 등 대표나비 총 10종을 사육하고 있다. 나비라 그러면은 원래 이제 저희 한평에서 나비축제를 하다 보니까 나비하고 좋은 사업이 없을까 생각 중에 나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정서곤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비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또 나비를 기르려면은 더불어서 꽃이 같이 이렇게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비를 사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비들이 잘 자라는 이유, 바로 나비 농가의 특별한 관심과 정성 덕분이다. 매우 조심스럽고 예민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나비를 위해서는 습도와 토양, 실내 온도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맞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에는 주로 자동화 시설을 통해 나비가 자라는 환경을 조절하며 주의를 기울인다. 저희 나비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평 나비축제 하면은 전국에서 가장 알아주다시피 저희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현대화 시설되어 있고 또 겨울에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비축제 때 판매하는 나비 애벌레, 종용 애벌레 세트 판매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앞으로는 또 교과 과정에 나비 한 사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문이 굉장히 많이 폭주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나비마을은 보통 택배 포장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 특히 예민한 나비를 포장하기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이렇게 나비가 펴지면 안 되거든요. 나비가 접어진 상태에서 가야지 가장 편안한 기차로 치면은요, VIP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나비가 활동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시원하게 사람도 에어컨을 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음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 나비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편안한 상태에서 수면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로 보내는 겁니다. 사실 한평의 각 마을들의 곤충 산업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 하지만 초반에 비해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점차 정착을 해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지금의 정착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이면에는 농업기술센터 곤충연구소의 노력이 있었다. 네, 지금 저희가 2005년도부터요.
그 신활력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나비 곤충 클러스터 구축을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비 곤충 사육 농가를 육성하게 됐는데 1차 년도에 나비 농가 육성하고요. 2차 년도에 그 꽃무지 마을, 사슴벌레 마을, 수도곤충 마을. 3차 년도에 2차 나비 마을 육성해가지고 나비 농가 이제 저희들이 초기라 다 저희들이 보급을 해주고 기술 지도도 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그 획기적으로 올라간 게 2008년도 나비 곤충 엑스포 때 수익을 가장 크게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 1998년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곤충연구소는 곤충류에 속하는 나비와 장수풍뎅이 등을 인공 사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곤충을 농가에 보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가 나비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비 축제를 갖다 끌어가기 위해서는 나비를 생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산 목적으로서 결국 연구소가 설립이 되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축제를 쭉 해다 보니까 결국은 축제가 성공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축제가 성공한 이유가 됐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축제를 했던 이유는 바로 물론 사람을 끌어모으고 또 관광 쪽이라든가 문화 쪽을 성공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1차적으로 문화 관광 쪽을 소득 쪽은 성공했고, 그렇다면 이것하고 결국은 주민의 어떤 소득하고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의 소득을 갖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인가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농가를 갖다 육성하게 된 거죠. 최근 곤충연구소는 벼 메뚜기 인공부화에 성공해 곤충 인공부화 기술의 역사를 다시 썼다. 한평은 친환경 농업군으로서 나비축제가 유명합니다.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는 메뚜기도 상당히 상징이 큰 곤충입니다. 농약이 있는 농작물에서는 메뚜기를 볼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 농업에서나 메뚜기를 볼 수 있는 곤충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군의 농산물과 이미지가 잘 맞을 것 같아서 곤충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곤충연구소는 앞으로 농가의 적정한 품목을 연구하고 미래 전망의 밝은 곤충들을 연구 개발할 계획이다. 농가 소득으로 한 농가를 살리기도 하고 나아가 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도 하는 곤충. 하지만 곤충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최근 친환경 농산물이 사랑을 받으면서 각광받고 있는 천적 농법. 천적 농법이란 농약 대신 천적을 이용해 해충을 없애는 친환경 농법을 말한다. 전북 김제의 파프리카 농장. 7,200평 규모의 이곳은 올해로 3년째 천적 농법을 활용해 파프리카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이곳의 최대 해충 중 하나인 담배가루위. 담배가루위는 진딧물이 검게 변하면서 발생하는 곰팡이에 따라 파프리카의 검은 그을림을 나타내 파프리카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담배가루위는 농약에 대한 내성이 강해 약을 뿌려도 쉽게 죽지 않아 농장의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이 해충의 천적인 지중해 일이응에는 담배가루위를 잡아먹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진딧물의 천적인 콜레마니 진딧벌과 총차벌레를 잡아먹는 애꽃노린재도 농장을 지키는 훌륭한 천적이다. 천적의 이용 순서라든가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천적이 유입되는 시기라든가 천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천적을 먼저 투입하다든가 아니면 천적이 빠르게 활동할 수 있는 상황 조건을 만들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적은 양의 천적으로도 가장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적을 활용한 뒤 이곳에는 확실히 달라진 점이 생겼다. 천적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안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가분들 자신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경제적이면은 아직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앞으로 노하우라든가 지식이 축적됨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도 차츰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 회사뿐만 아니라 천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일을 하는 곳이 있다. 바로 농촌진흥청이다. 이제 그 천적은 그 생물을 이용해서 해충을 방지하는
그 농법을 천적농법이라고 하거든요. 천적농법은 생물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약을 이용해서 해충을 방지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 일거에 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방지법입니다. 그 천적을 지금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무래도 그 비용이 농약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현재까지는 좀 더 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줄이는 연구, 그걸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설에서 재배되는 딸기랄지,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그 작물별로 또 해충이 그 다양하게 다르게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렇게 발생하는 해충들에 대해서 다양한 천적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그 매뉴얼 형식으로 그 농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만드는 그런 그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곤충의 활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서식하는 곤충인 동해 등에 이 곤충은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에 동해 등의 애벌레를 집어넣으면 첫째 날 동해 등에는 음식물을 먹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거의 음식물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음식물을 처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날 윗부분에 동해 등의 분변토를 발견할 수 있다. 음식물을 처리해 그리고 동해 등해가 음식물을 먹고 처리한 후 분변토가 나온 것. 우리 그 생활 주변에서 보면은 흔히 우리가 이제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나 또 가축이나 이 동물들이 그 배설하는 배설물들이 있습니다. 아, 이러한 것이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처리가 되고 정화가 돼 가지고 아마 퇴비로 이렇게 이제 환원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 이러한 것을 처리하는 게 아마 환경 정화 곤충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동해등해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이 동해등해는 저희 그 농촌진흥청에서 2006년에 저희들이 실내에서 대량으로 이 증식시키는 이러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등해를 저희들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좀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